안녕하세요. 평택의 살림이천입니다. 오늘은 보들보들하고 고소한 수제 두부를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콩을 선별해 줘야 되는데요. 썩거나 벌레를 먹은 거, 안 좋은 콩들은 모두 제거해서 깨끗하고 좋은 콩만을 사용합니다. 선별 후에 콩의 2배 정도의 물을 받아서 10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줍니다. 밤새 10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두었던 콩은 한두 번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제빵이나 빵을 만들 때 사용하던 사각틀에 두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사각틀에 맞는 누름틀이 없어서 지금 두꺼운 박스를 오려서 크린랩을 씌워서 누름틀로 사용. 그래, 딱 누름판이잖아, 그지? 랩을 딱 씌우면 이게 커버가 되잖아. 그래서 누르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린 콩과 두부판, 두부틀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콩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불린 콩을 믹서기에 갈아서 면보로 짜서 콩물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오늘 손쉽게 녹즙기를 이용해서 한 방에 콩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2kg의 콩을 충분히 불려서 녹즙기에 콩물을 내려줬는데요. 곱게 갈아야 두부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혹시 있을 찌꺼기 제거를 위해서 한 번 더 콩물을 갈아줬는데 총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2kg 콩물 내리는데 20분 만에 뚝딱 콩물이 만들어졌습니다. 1.2kg의 콩을 충분히 불려서 6리터의 생수와 함께 갈아줬는데요. 이렇게 녹즙기로 콩물을 내리니 비지 따로 콩물 따로 너무 쉽게 콩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콩은 충분히 잘 불려줘야 잘 갈리고 곱게 갈려서 콩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 두부의 양이 많아집니다. 다 내려진 콩물을 보들보들하고 고소한 손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있을 찌꺼기 제거를 위해서 한 번 더 콩물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콩물이 다 만들어졌으면 되도록이면 용기가 넓고 큰 용기를 사용해서 물을 넉넉하게 넣고 끓여주면 좋은데요. 저는 오늘 커다란 들통을 이용해서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콩물에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눌러붙지 않도록 주걱으로 살살 저어줘야 됩니다. 저어주지 않으면 바닥이 타서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잘 저어주어야 합니다. 콩물을 가열하기 전에 부드러운 두부의 식감과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서 거품을 걷어내 줍니다. 중불로 천천히 20-30분간 끓여주는데요. 한 번에 확 끓어올라서 넘칠 수 있으니 계속 주의를 해가며 저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콩물이 다 끓여졌습니다. 빨리 식혀주기 위해서 다른 용기로 옮겨 붓고 있습니다. 콩물이 잘 엉기는 70-80도가 되면 주걱을 바닥에 대고 대여섯 번 빨리 돌려서 소용돌이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만들어진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 단수를 붙고 주걱을 반대 방향으로 반 바퀴 정도 저어서 소용돌이를 멈추게 해줍니다. 천천히 젓다 보면 두부끼리 뭉쳐서 제법 순두부 모양이 갖춰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뭉쳐졌으면 그냥 뚜껑을 덮고 놔두시면 됩니다. 물기가 잘 빠지도록 들통에 딤섬을 놓고 두부 틀과 면보를 깐 다음에 잘 뭉쳐진 두부를 건져서 보자기 안에 넣고 물기를 빼주면 두부가 완성됩니다. 콩 1.2kg이 건조가 너무나 잘 됐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두부의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잘 뭉쳐진 두부를 건져서 보자기 안에 충분히 넣어줬으면 면 보자기를 가지런히 접어주는데요. 이때 잘 접은 면 보자기 위에 무게가 있는 것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천천히 물기가 빠집니다. 이때 너무 꽉 누르면 두부가 단단해져서 두부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이 사라지는데요. 와우! 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보들보들하고 고소한 손두부 2시간 만에 뚝딱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1.2kg의 콩으로 사각들 하나와 원형들 하나 두부가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원형틀에 딱 맞는 두부 누름틀이 없어서 제대로 눌러지지 않아서 모양은 예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두부는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순두부, 모두부, 두물러갔지, 미친 것까지. 포승읍 회원농가에서 구매한 콩으로 직접 순두부를 만들어 봤는데요. 푸짐한 콩비지는
덤입니다. 이 중에 한 봉지를 뜯어서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고 콩비지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콩비지찌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